나이가 들수록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 섭취입니다. 그런데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좋지만은 사실은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동물성 단백질은 닭가슴살인데, 닭가슴살은 좀 퍽퍽해서 먹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닭가슴살 말고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고기류는 소고기가 있는데, 소고기의 치명적인 단점은 근내 지방이 많다는 겁니다. 소고기의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마블링으로 결정을 하는데, 다른 근내 지방과 달리 마블링은 골라내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고기 등급을 마블링이 촘촘하게 잘 박혀 있느냐 아니냐로 A 뿌리니, A2 뿌리니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등급이 좋은 고기일수록 마블링이 촘촘히 잘 박혀 있는 고기입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먹게 되면은 양질의 단백질도 먹지만은 그만큼 지방도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과 단백질을 같이 먹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A 뿌리니 A2 뿔 같은 고기는 그다지 좋은 단백질의 공급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먹는 소고기 요리, 뭐 요리할 것도 없지만은 이 소고기 요리는 육전하고 육회입니다. 특히 육회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는데, 육회를 먹는 이유는 지방이 없는 소고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육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육전은 보통 채끝 등심이나 홍두깨살로 만듭니다. 그런데 채끝 등심에는 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홍두깨살로 육전을 만들어 먹습니다. 홍두깨살은 채끝보다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육질도 쫀쫀하고 또 이렇게 얇게 썰면은 포근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홍두깨살에는 지방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홍두깨살은, 그러니까 소 엉덩이죠. 우둔에 붙어 있는 살인데, 우둔의 가장 끝쪽 부분의 살입니다. 홍두깨살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회도 해 먹지만은 장조림이나 육개장에 넣어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조림이나 육개장은 고기가 쪽쪽 잘 찢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중요하고, 제가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하는 방법은 소고기를 먹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전을 먹는 겁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도 육전을 많이 먹었었는데, 아버지가 계셨을 때는 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특히 구정을 주음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때 손님들에게 낸 음식이 떡국하고 육전이었습니다. 저는 고기를 먹을 때는 밥을 먹지 않는데, 육전 같은 거는 이렇게 부쳐놓고 한께 두 쪽이나 대쪽 정도 반찬으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꼭 동물성 단백질을 챙겨 드셔야 됩니다.